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6.25 오늘의 초대 손님 한만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1943년 경기 화성생이시고요. 네, 예, 맞습니다. 네, ROTC 출신으로. 예, ROTC 4기입니다. 화랑 무공훈장. 예, 예, 맞습니다. 수상자시고. 예. 강남에 있는 대치동의 대청중학교 교장 선생님 하셨고. 예, 예. 사할린 한국교육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하셔서. 예, 예. 그야말로 정말 그 동토에서, 엄동설한의 동토에서 좌충우돌 하면서 교육원을 읽어내셨습니다. 43년생 경기도 화성 출생이신데 6.25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아휴, 6.25 하면 진짜 민족의 비극이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여기 젊으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진짜 6.25 때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그 6.25로 인해서 사회가 천지개벽을 했고 6.25로 인해가지고 아마 우리 또래, 내 또래 애들 중 인생이 바뀐 애들이 많아요. 아, 그럼요. 개인적인 기억은 제일 또렷한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6.25 간 것이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데 1950년에 났는데 50년에 가장 또렷한 것이 6.25 하자마자 학교에 소집해서 학교에 갔더니 그 선생님 중에서 좌익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벌써 그때 좌익이 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좌익 활동을 한 거지. 아, 근데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군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네, 대한민국에서. 네, 봉급받으면서. 뭐 야중에 이제 역사책을 보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뭐 전 국민의 특히 그 공부 좀 한 사람, 유학한 사람들 중에서는 좌익이 많았어요. 특히 일본. 유학이 돼 일본밖에 더 있었으니까. 일본 가서 유학하고 돌아와가지고 좌익 활동한 사람이 많죠. 그럼 그 교사가 6.25 나자마자 26, 27일 이때부터 애들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아, 학교 오라고 했잖아요. 나오라고요. 뭘 가르쳤나요? 우리는 그때 가서 뭐 공부할 줄 알고 갔더니 운동장에 모아놓고 이 양반이 풍금을 틀어오면서 김일성 노래를 가르치더라고요. 뭐 장벽장, 뭐 줄기줄기, 뭐 김일성. 뭐 피어린 자국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예.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뭣도 모르고 막 신나서 모르고 그러다가 집 동네 왔을 때 막 신나게 불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불러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너 그런 노래 불지 마. 이게 빨개의 노래야.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죠. 그럼 나오라고 막 누구 사람 보내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아, 그런 건 없고 학교 연락 그 당시 연락이 있는 게 그저 벌써 6.25가 나니까 얼마 지나고 나니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요즘 분들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동네에서 하층 살던 머슴들, 그 머슴들이 대개 삼베 바지에다가 이렇게 삼베 바지, 네. 이런 거 엉성한 입등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완장을 차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주집이나 뭐 그렇죠. 지식인 집이나 네. 찾아다니. 그런 분, 그 이제 머슴 살던 사람들이 완장 차고 뭐 지식인 집이나 뭐 군경 가족 이런 데 찾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뭔지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냥 완장 차고 대표적인 예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인데 선친인 경우인데 선친이 남선전기에 근무하셨는데 근무했다가 유격을 하니까 도망왔을 거 아니야 시골로. 그러니까 그 남선전기가 지금의 이제 한국 수력 한국, 원자력. 그렇죠. 한전인데 한전에 강북에 있는 게 경성전기. 경성전기가 있고 남선전기가 있고. 남선전기가 있었죠. 근데 거기 근무에다가 이제 도망가서 집으로 넘어와가지고는 저기 산골짜기에 동네 사람들과 가만히 숨어 계셨어. 숨어 있었어요. 낮에 숨어 있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밥 먹으러 오시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나가서 누구는 전기를 났지만 아이고 나도 겁이 나 저도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아들이 영등포에서 어디 됐는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내려오면 빨리 신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영등포 남선전기 본사에서 고향 집으로 내려오는 즉시 공산당에게 신고해라. 당연하죠. 신고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근데 우리가 뚜렷한 것은 아버지가 산골에 숨었다가 내려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저녁을 먹다가 혹시 그런 애들이 또 마당에 가서 우리가 또 감시를 해요. 이렇게 보다가 이상한 사람이 올라오면 즉각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버지는 또 식사 하다 말고 그냥 물타리로 넘어가가지고 산도 도망가죠. 도망가고.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다가 안 되니까 아버님이 얼른 비용하셨냐면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나무 밑에 토나무가 있죠. 토나무 밑에서 굴을 파고 그 밑에가 숨이 쳤어요.
거길 그 천당 또 우리 할머니가 미숫가루 그 당시에 식량이 미숫가루 밖에 없으니까 밀 보리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거기다 뭐 설탕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 미숫가루만 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갔던 기억이 나고 그래도 뭐 학교 가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 무슨 달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설레는 거 설치는 거를 많이 봤어요. 이른바 뒤집어졌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세상이 뒤집어졌... 우리가 주인이다. 아시네. 네.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자기들 세상을 생각한 거죠. 빨리 와서 자수하고 광명찾아라 그런 지기죠. 그러니까 공산당한테 자수하고 그렇죠. 네. 공산당의 어떤 은혜를 받아라. 피난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피난은 이제 6.25 때 피난은 못 가고 서울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마을로 피난 나오던 시절이니까 와가지고 집집마다 피난들 명이 몇 명이지 집안 식구들 어른 그 친척들 친척들은 도망 와가지고 그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당 한 켠에서 뭐 이 집 저 집 해가지고 방이 네. 있으니까 그냥 건너방이 뭐 이런 방에도 그냥 있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빼곡빼곡 몇 분이나 와 계셨습니까? 그럼 아니 근데 오기 시작한 것도 일타후퇴 때 일타후퇴 때는 사람들이 우리가 산골짜기인데 집집마다 꽉꽉 찼어요. 우리 집이 그중에도 제일 큰데 본체가 있고 행랑이 있는데 뭐 외양간도 있고 저 방 저기 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런데 외양간이 뭐고 이런 천마 미치고 사람들로 꽉 찼어요. 그러면은 일사후퇴 때까지 계속 화성에 계셨던 거잖아요. 계속 있었죠. 그러면은 이른바 적치하였는데 그렇죠.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교사는 여전히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뭐 날뛰고 그랬나요? 우리는 어리니까 잘 모르는데 하여튼 빨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근데 조금 뭐 아는 어른들은 저놈들이 뭘 오래 못 간다는 걸 아셨는지 참여 못하게 했고 하여튼 그런 세월이 9.28 수복 네. 끝나버린 거죠. 네. 3개월 만에. 네, 3개월 만에. 그럼 그 사이에 뭐 인민재판이라든가 학살을. 인민재판이 맞아요. 나는 어릴 때 인민재판이 뭔가 하고 가더니 언제 국민학교 2학년 밖에 안 됐는데 면사무소 앞에서 밀 인민재판 한다고 해서 구금 갔더니 사람들이 쫙 모여있고 가운데 이제 사람 두 명을 뭐 이렇게 묶어서 앉혀놓고 뭐라고 막 얘기하대 하더니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는 얼싸 죽여라 죽여라 네. 막 난리나니까 한참 보고 하더니 이제 끌고 저 면담을 뒤로 가더니 꽝꽝 총소리가 났더라고요. 죽였겠죠. 그런 것이 아 인민재판이 그거구나. 어릴 마음에도 야 무섭다 해서 그냥 집을 도망갔죠. 그분들이 누구신지는 모르는 분이고요. 그래도 그 동네 사람 네. 어릴 때니까 모르죠. 2학년 초등학교 국민학교 네, 2학년 때니까 모르죠. 네. 참 힘든 시기였어요. 아버님은 몇 년생이십니까? 우리 아버님 1917년, 18년생이신데 그래도 어떻게 안 잡혀가고 잘 살아남으셨네요. 그러니까 안 잡혀가기 위해서 산골로 숨고 산골로 깊은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데가 소나무 밑에다 굴 파고 그 밑에다가 숨을 쉬고 청년들 과거에 그렇게 또 그렇게 근무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농촌에서 농사 짓고 뭐 했던 사람들이지. 그렇죠. 이른바 기술 인력은 아주 드문 전문 인력이었죠. 했다가 다시 이제 수복이 되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셔가지고 2년 있다가 돌아가셨죠. 195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9.28 수복 이후에 네. 완장 차고 다니던 그 이른바 바닥발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죽었어요. 도망가고. 어떻게 되냐면, 북한군 철수하면서, 거기에 쓸려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쫓아갔고, 저희 집안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활동하다가 철수하니까 그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9월 15일 날 인천에 상륙하고 28일 날 이제 서울 수복을 하는데 네. 그때 2학년이셨지만 뭐 어른들이 말하는 얘기나 소문 같은 거 들으신 건 있습니까? 9.28 수복 때 그게 몇일 날인지 모르는데 아마 29일이나 30일 그쯤 되겠죠. 장터에서 뭐 국군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태극기장부터 들고 나도 쫓아나가서 이렇게 봤죠. 흔드셨어요 태극기? 아, 그렇죠. 막 흔들고 그러니까 태극기가 막 오고 국군이 타고 있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네. 뭐 그랬던 그 기억이 나고 지금도 생생하고 근데 그 태극기는
지금처럼 인쇄가 아니라 딱 손으로 그리신. 대강 그린 거지. 네. 뭐. 그 빨간색 파란색은 어떻게 만든 겁니까? 모르겠어요. 이건 어떻게 구했는지. 네. 그냥 뭐 크레용 가지고. 네.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무명천 같은 거 잘라가지고. 네. 이제 종이, 사각형으로. 종이도 오려서. 없고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종이보다는 헝겊이 흔해 좀 있었죠. 네. 근데 1499 때는 이제 또 뒤집어졌습니다. 화성수원까지도 일단 적치하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들어갔죠. 네. 저기 오산까지 경태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도 몰랐어요. 그걸 뭔지 모르는데 그 당시엔 뭐 전쟁이 났다, 크게 났다, 뭐 빨갱이가 떼놈들이 왔다, 뭐 소련군이 쳐내려왔다. 근데 소련군이 왔다, 소련군. 네. 소련. 쳐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뭐 피난가자. 그래서 피난갈 준비를 좀 했어요, 전부. 집집마다 그냥 겨울이니까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옷 지자는 게 시험부 선발정리 그거가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그, 이런 네, 보자기 같은 거 둘러싸서 이제 방한 모처럼 그거 입고 뭐 이렇게 국걸 모자 같은 거 있다 얘들 그 중들 스님들 쓰던 그 그런 모자 같은 게. 네. 어머니가 만들어 가지고 뭐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피난민이 바글바글 하니까 난 기억이 남는 게 그런 상태에서도 이웃 면사무소에서 창고를 개방해 가지고 거기 있는 딸을 다 풀어준다, 푼다. 그러니까 오늘만하면 어이구 귀한 게 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쌀을 구하러 간다고 나도 쌀을 구하러 갔어요 거길. 거기 한 30리, 그러니까 12km 정도 기록 되는데 거길 걸어갔어요 거길. 걸어가다 보니까 뭐 사 피난민들이 뾰족히 내려오는데 길 옆에 애들도 그냥 버린 애들, 그냥 어른 죽었던지 오다가 지치니까 버리고 간 건지 그런 애들도 보이고. 무슨 뭣도 모르고 그냥 난 반월이 어딘지 아니까 그냥 거기로 간 거예요, 반월.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게 지고 내려오고, 이것들고. 근데 그 생각해 보세요. 서울서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욕심에 지게에 잔뜩 지고 내려오는데, 오다 보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가죠? 다 버려. 이거 여기다 버리고, 여기다 버리고, 다 버려가지고, 길 옆이 전부 뭐 이불, 뭐 이런 걸 다 잔뜩 다 해서 애들 사람도 다 있고, 시체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시체도 있고, 가재 두고 버린 가재도 것도 있고. 있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반환 면사무소도 갔더니 뭐 다 끝났다고 계속 다시 돌아온 그런 기억은 나요. 절도 없지. 거길 못 들어갔는지. 내가. 아니, 쌀 준다 그러니까 그냥 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동안에, 그러니까 전쟁 기간에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어른들이 먹었는데 뭐 겉보리죽. 네, 겉보리죽. 네, 겉보리죽 왔어요. 저는 말만 듣고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먹은 적 없으시죠? 겉보리죽 맛있어요. 그 특히 저 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서울에서 6.25 이후 서울에서 다사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아까 내가 사가이가 뒤집혔다는 얘기가 그거였는데 그래도 잘 살고 양반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피아노 나오면서 처음에 나올 땐 뭐 돈이나 잔뜩 가지고 나왔죠. 근데 와서 먹는 것도 먹다 보니까 금방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또 시골 사람들은 쌀이 있으면 감자가 있고 뭐 있으면 그걸 딱 계산을 해가지고 죽을 써 먹든지 풀죽을 나물 뜯어다가 풀을 죽을 써 먹더라도 그걸 맞춰요. 네, 계획을 세워서. 네, 네, 따박따박.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네. 그런 걸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떨어지면 대체 굶는 거죠.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굶어 죽는 건 사람들 봤어요. 부황 들린다고 했는데 부황 들린다. 네, 네, 부황 들린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중에 뭐 2, 3일 있다 가보면 죽은 거죠. 근데 그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어른들 얘기는 그냥 시선 파고 거기다 묻어버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뭐 사람 목숨이 아니니까 하여튼 6.25와 관련돼 가지고 한 것이 그런 거. 우리 앞 동네 앞에 우리 산이 있는데. 네. 산 위에 그 인민군이 또 앉아가지고 동네 감시라는 게 다름 없고 감시하는 거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숲속으로 해서 밤중에 내놔야 되는지 낮엔 다니지 못했지. 뻔히 거기서 감시하고 있으니까 총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색색이 비행기라고 했다고. 네. 몰라? 색색이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색색. 네, 호주 비행기. 호주 색색이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호주 비행기가 아니고. 네. 이제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을 호주 때 그랬는데 오스트랄리아로 알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주 때 했는데 그냥 호주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제 오스트리아 분이시고. 오스트리아. 네.
그 비행기 전투기를 파병한 거는 호주 비행기가 맞습니다. 미국 비행기죠. 미국 비행기도 오고 뭐 네, 공군은 그러니까 뭐 남아공 공군도 나중에 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얘기로는 그냥 네. 대통령 부인이 호주댁이니까 호주에서 보냈다고. 예, 그래서 그때 저 어른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아유 그 사위나라 도와준다고 맞아. 네, 사위나라 도와준다고 저 호주에서 저렇게 비행기도 보내고 그랬다고. 뭐 재미있는 오해죠. 오해죠.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친척 형들 전부 피어나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무슨 있었으니까. 그 어느 날은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책상 비행기가 면소를 폭격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날라고 하지 폭격하고 씩 올라가고 폭격하고 씩 올라가고 저게 폭격하는 거구나. 처음 봤어 비행기. 그 다음에 군수발사 복귀고 난 다음에 난 놀란 게 미국 사람들 유엔군 참전하는 쪽에 본 것이 백인 코가 코쟁이라고 그랬죠. 코쟁이라고 네.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게 흑인들이에요. 흑인들. 네. 그 사람들 처음 보고 야 기특 이상해 새까만 사람이 다 있나. 그때 시골에서 여름에 일을 하면 타가지고 시커먼. 네. 그렇지만 그 얼마 지나면 다시 허여지는데 까맣다해도 얼굴만 까맣지 이런 데는 하였잖아요. 이제 이게 이건 보면 네. 여기도 까맣고 여기도 까맣고 여기도 까맣고 이야 희한하다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까만가 이게 이제 희한하죠.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고 그 당시 한국에는 흑인들을 접해본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산골이니까 거기 가려면 이만큼 내려와 한 2km 네. 내려와야 도로에 나와야 되는데 도로에 나와서 집사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 보면은 네. 그 코쟁이도 있고 네. 그러면 시커먼 사람이 있는데 네. 제일 신경에 시커먼 사람인데 시커먼 사람들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그렇죠 제일 신기해죠. 네.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신기한가 하고 그래서 일부러 걸어가려고 나와서 이렇게 이따가 그 지나가면 헬로 헬로 말 걸어보고 저기 그러면 교장 선생님도 혹시 저 기부미 초콜릿 아, 이런 거 하셨습니까? 기부미 초콜릿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묻는지 몰라요. 네. 왜 그걸 안 했냐면 서울에 살던 친척 형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그런 차지했네. 그 사람들 서울에서 그걸 봤는데 초콜릿이 네. 뭔지 껌이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들이 가르쳐줬습니까? 미군 차나 형들이 가르쳐줬죠. 지나가면 그렇게 네. 말을 해라. 아니 형들이 그 앞에 와서 기분이 좋고 기분이 찔끔 뭐 그 얘기하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뭐 집어 던져주니까 네. 그럼 뭐 저게 초콜릿이고 저게 껌이구나. 그럼 그거 들고 이제 집으로 오시는 겁니까? 아, 그럼 집으로 오고 그거 먹고 그 뒤에 당에 맛있다. 초콜릿에 맛있는 거, 사탕도 맛있고. 그 당시 거기서 시골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제일 맛있는 꿀. 네. 근데 꿀은 구경을 못했어, 우리. 아, 꿀은 귀한 음식이죠. 귀한 음식도 구경을 못했죠. 꿀, 네. 꿀벌 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단지 이제 그런 얘기만 든 거지. 꿀이 맛있다, 꿀이 먹고. 모든 비교가 꿀 아닙니까? 그 초콜릿 맛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먹었을 때만. 처음 먹을 때 기억을 하죠. 초콜릿이. 세상에 이런 맛도 이게 이런 시원한 맛이 시원한 맛. 근데 초콜릿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초콜릿 포장지부터 벌써 압도당했다. 이게 그냥 색색으로 막 번쩍번쩍거리고 네. 네. 신기하고 초콜릿 끄덕 껌. 그 껌이 신기해가지고 껌을 씹으면 삼키진 않으셨고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생겨요? 약간 걸.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게 밀 씹으면 껌처럼 돼요. 밀. 네. 일단 그걸 어떻게든 생겨버리기도 하는데 이건 아까우니까 저녁 때 잘 된 벽에다 붙였다가 네, 또 띄워먹고 뭐 아침 되면 먼저 일어나야 돼 먼저 동대도 일어나면 안 되니까 계단 먼저 씹으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따지지 아 그러면 벽에 붙여놓은 껌을 동생들이 먼저 일어나면 얼른 떼다가 자기 입에 넣으니까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고 뭐 그래서 교장 선생님 연배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나중에는 책상 밑에 자기만 아는 데다가 몰래 붙여놓고 네. 감추기도 하고요. 그거 예 네. 감춰놓고 그거 떼서 며칠씩 네. 두고 씹었다고. 아니 이건 뭐 일주일을 씹어도 괜찮고 네. 희한한 거죠. 이게 희한한 거. 그게 그 미국 사람들이 그래야 아 이게 선진국이고 잘 타는 사람들이 티구나. 그래서 그걸 껌을 씹어서 씹을래 몰라냐면 송기하고요 송기. 네 송기. 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씻기도 하고 밀가루 그거 네, 송기떡 만들어 먹기도 하고 네, 소나무 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고 껌이고 네. 그거 가지고 떡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그러면은 초콜릿 껌 말고 뭐 레이션 박스나 이런 거는 한번 맛보신 적 없으세요? 일단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사이가 조금
1952년 안정이 되고 뭐 하니까 그때는 이제 전투가 휴전선 인근에서만 벌어졌죠. 예, 예. 구호품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미국이 원조하는 원조 물자가 오기 시작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좋은 거는 도시에서 면사면서 이런 데서 다 뛰고 여기 나오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뾰족구두 그것이 세상에 어떤 무슨 뾰족구두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네. 그런 게 오고 그 다음에 브라자 이게 브라자는 네. 나중에 알았지 그게 네. 뭔지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쓰던 이게, 것들 이렇게 막 네, 보낸 것도 있고 왔는데 그래서 저걸 무언가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제일 신기했던 것이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까지 마지막까지 오는 건 초콜릿, 과탕 이런 건 오지도 않고 여기까지 오는 건 뭐냐면 네. 커피 이런 봉지에 있는 건데 봉지에 있어가지고 쓰잖아요 이거 네. 그건 누가 먹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안 먹고 단 거 있는 건 다 중간에 없어져 버리고 밀가루는 드셨습니까? 밀가루는 1953년 시전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오기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학교에서 밀가루 축구를 해서 주었고 옥수수를 두기 시작했고 옥수수 가루? 근데 분유 가루도 드셔보셨어요? 아유 그거 넣고 옥수수 가루 넣고 죽어져가지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들은 저기 집으로 갖고 와서 밥솥 위에다가 이렇게 얹혀놓으면 딱딱하게 옥수수 분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돼서 그거 빨아먹으면서 우유를 네. 나눠줬는데 줘가지고 그 집에 와서 밥솥에다 밥 위에다 놓고 그걸 찌면은 딱 그게 처음에 먹을 때 맛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게 딱딱해져가지고 네. 어디다 다니 돌멩이만 딱 네. 이빨로 깨서 먹든지 녹여 먹든지 그래도 뭐 하여튼 그 세상에 이건 뭐 이게 미국 사람이 먹는 거다 미국 사람이 네. 주는 거다 해가지고 그럼 미국을 먹어야 미국 사람 되는 건 줄 알고 네. 소화시키거나 이러는 데는 아이고 뭐 안 줘서 소화 안 되지 뭐 그렇죠 먹을 게 워낙 없으니까 뭐 자 그런데 한반의 교장 선생님은 이 미제 구호품을 요때만 소비한 게 아니라 군대에서 저 최전방 중대장 나가 있을 때 6.25 때 미군이 매몰하고 간 그 식료품 창고를 발견해가지고 아 그것도 보셨네 네, 거기서 또 대박이 났습니다 뭐가 묻혀 있었던가요?